근데 그런 쪽 때문에 이제 못 만나겠어 하는 거면은 저희 30대잖아요. 그 종전 주제랑 이어지는 주제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면서 연애를 나는 지금 별로 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갑자기 문득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마음에 들었어? 응. 그래서 내가 대시를 하는데 응. 우리 둘이 그 서로 뭔가 교류도 나한테, 좋았어 응. 사실 내가 여우증이라서 너랑 연애를 못하겠어 이러면 난 진짜 엄청 웃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너 정말 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면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 나는 그리고 오히려 거절할 핑계를 찾았구나 이런 생각할 것 같아. 아, 내 입장에서는 나를 거절하기 위해서 얘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게 뭐라고. 그럼 내 성격에서는 만약에 내가 여우증이어서 너를 못 만날 것 같아 이러면 누가 만진대? 아니면 약간 이런 거죠. 그 우리 둘이 서로 약간 느낌도 좋고 이건 진짜 고야. 근데 왠지 얘가 자꾸 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고백을 했는데 사실 내가 너가 싫은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연애를 하기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뭔가가 있어. 근데 말하기엔 너무 나한테는 부끄럽고 좀 조심스러운 것 때문에 고민이 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아, 저는 고민될 것 같긴 하네요. 그거 조심스럽다는데 말해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나는 그냥 그게 핑계 거절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너는 그만큼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오히려 막 그렇게 해서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막 난색을 표하니까 상대도 어쩔 수 없이 정말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고작 무좀이야. 그러면 나는 너는 네가 가진 마음, 나를 향한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저는 거기에서 제가 만약 그 상대 입장이라면은 약간 거절 당한 사람의 입장이라면 물어볼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뭔가 너 뭐 범법 행위를 저질렀니? 저한테 있어서는 그 법을 안 지키는 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니까. 근데 아니야. 그럼 너 뭐 전염병 있니? 근데 그것도 아니래. 근데 사실 무좀은 전염병 쪽에 속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튼 불치병은 아니래. 그래서 아니래.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별론데 핑계를 찾는 거니? 그럼 솔직하게 얘기해줘. 근데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은 물어보고 얘기를 해준다면은 전 그때 웃을 것 같아요. 사실 나 무좀이 좀 심각해 이러면은 그러니까 웃을 거라고. 그때는 웃을 거. 야, 그 정도는 뭐 같이 병원 다니자. 야, 나도 내성발톱 심해. 야, 같이 다니자 이러면서 그냥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게 너무 부끄러워서 너랑 참아 못하겠어, 연애 못하겠어 이런다면은 그럼 저도 못해요. 왜냐면 뭐 무좀 그 종전에 그러니까 얘기했던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네 마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너는 너 스스로에게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너 못 만나. 저는 좀 다른 이유예요. 저는 그런 약간 자기애적인 자존감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무좀이나 여유증 뭐 예유로 든 게 그런 아이들이어서 그거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걔네 둘 다 사실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서 못 만나겠다는 거고 특히나 여유증 같은 문제는 옷을 벗는 그런 약간 그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만져 이런다 했잖아. 근데 그런 쪽 때문에 이제 못 만나겠어 하는 거면은 저희 30대잖아요. 플라토닉 연애 진짜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플라토닉 연애 못 하겠어. 그럼 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여유증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그 여유증 때문에 나는 이걸 너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연애를 못 하겠다 이랬을 때 나는 안 봐도 돼. 보여주지 말고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을 하자. 이렇게는 절대 못하겠어요. 나는 그 얘기할 것 같아. 나랑 못하겠다는 거 앞으로도 연애를 안 하겠다는 거야. 고작 그것 때문에 연애를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 네가 정말 그게 컴플렉스였으면 이 나이 먹기 전에 분명히 수술을 했을 건데 그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된다는 건 나를 거절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느냐. 너 네 마음은 거기까지다. 그리고 그쭉 생각했는데 상대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제 성격 매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 답답해갖고.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 이렇게 계속 아니라고 하는 애를 붙잡고 굳이 내가 뭐하러. 계속 그러는 것도 좀 그렇고. 그냥 네 마음은 거기까지야. 그래, 그 나중에 해결하고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정말 그게 너무 컴플렉스다.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막 말 못한 컴플렉스가 있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좋은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그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병원을 다닌다든지. 맞아, 맞아. 그렇게 노력을, 내 스스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한테 얘기하겠지. 사실, 뭐 나는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너한테 좀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 내가 아직까지는 자신감이 없어서 너한테 이걸 드러내진 못해. 조금만 기다려줄래?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 싫은데? 이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며칠? 얼마나 기다리면 돼? 1분이면 돼? 내가 72시간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데. 아무튼 저희의 생각은 이랬다. 왠지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근데? 이거요? 그 아까 전에는 내 몸의 콤플렉스 때문에 연애가 망설여진다면 이거고, 지금은 상대한테 고백을 했는데 상대가 이런 콤플렉스가 있어서 망설여진다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제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오늘도 역시나 산으로 가는 원물체. 끝.